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68페이지 의사표시 불일치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알면서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했다 그러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뭐 하냐면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의가 아니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짓 의사표시예요. 자, 근데 우리가 효과를 알아요. 왜 하냐면 자,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해요.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줄 필요가 없다. 무효인 거죠. 여기까지는 법률행위 해석하고 똑같아요. 다만 추가되는 것은 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추가될 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이것이 법률행위 해석하고 내용이 똑같아지느냐? 자, 민법 규정이라는 것은 그냥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 이론에 따라서 민법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하는 그법 이론에 따라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하는 법조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부분이 요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기초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법조문 제가 읽어볼까요?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구효력이다. 그러니까 진이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이 알아도 무효고 또는 알수 있어도 무효인 거죠.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얘기잖아요. 자, 의의 말씀드렸고 요건입니다. 1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야 되고요. 3번 스스로 알면서 해야죠. 만약에 몰랐다면 실수한 거죠. 그거는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고요. 4번 왜 거짓말하게 됐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판례입니다. 자, 판례가 나오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판례가 조금 나와요. 근데 첫 번째 판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 요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측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안 주면 좁혀겠대요.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서 3만 원을 줬어요.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만약에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의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돼요. 왜요? 저는 진정으로 주고 싶지는 않았죠. 왜요?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좁혀가지고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보게 되면 무서워서는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것이니까
이거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첫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판례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뭘 말하느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범위를 좁힌다는 거죠.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는 말은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의미가 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효과, 원칙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건 알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예외. 넘겨보시면 제3자의 관계, 다만 이걸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태양하지 못하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례를 좀 공부를 해야 돼, 사례를. 자, 이런 사례입니다. 갑이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였어요. 자,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죠. 그러면 증여 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생기냐면 또는이에요.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수 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고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이고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선이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부과실이어야 되는 거죠.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원칙이 더 경우의 수가 좁은 거 아닌가요?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선이 있고 거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돼야 되잖아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요? 자,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원칙과 예외 문제는 결국 입증에 관한 문제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을은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칙이 유효하니까요. 따라서 원칙이 유효하니까 갑이 을의 등기를 말소해달라,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려면 갑이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태도인 거죠. 원칙이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니까. 일단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을이 원칙에 따라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해주는 것은 쥐꼬치가 팔아먹는 거죠. 따라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여서 을이 소유권이 없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병은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요? 선의 제3자에게는 태양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병은 선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아요.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일 필요가 없고요.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제3자 스스로가 무효임을 뭐할 필요 없어 아니 선의임을 뭐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측에 171페이지 통정어의 표시입니다. 자 개념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 거죠. 이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허위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냐면 상대방과 통정,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죠. 그래서 혼자 하는 거짓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서 단독 허위 표시로 말을 쓰고요. 둘이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죠.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죠. 상대방이 항상 악이죠. 따라서 항상 무슨 해석을 하게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항상 예 없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돼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법 좀 읽어볼까요? 108조입니다. 171페이지죠. 제108조 1항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랍니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넘겨보시면 구별 개념에 가지고 은닉행위, 신탁행위, 사회행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통종의 표시를 다 하고 돌아올 거고요. 173페이지 오시면 요건에서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되고 3번 알면서 해야 된다. 요 여기까지 뭐하고 똑같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죠. 다른 점은 4번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해야 되고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사례로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례로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뭐인 거죠? 채권자인 거죠.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실제는 안 한 거잖아요. 거짓이죠? 근데 둘이 짜고 한 것이니까 이 가장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니까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쟁점은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둔 것이 불법 원인급여라면 갑은 을에게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겠죠. 갑은 왜 을 앞에 가짜로 등기해놨습니까? 돈 갚기 싫어서요.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요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채권자죠. 자,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K가 을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의미죠. 왜 K는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물권법에 들어가서 물권법 총론에서 공부하면 쉽게 이해되니까 일단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회행위이기도 해요. 이건 채권법 총론에서 하는 거죠. 자, 사회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회행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회행위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왜 갑이 을 같자고 을 앞에 등기해놨죠? 재산을 숨기려고 해. 따라서 이러한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명백히 사회행위이기 때문에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해요. 첫째,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건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이 만약에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짓고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 해줘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175페이지 중간부터 허위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 의미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제3자가 누구냐? 일단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죠. 또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제3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를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람은 뭘 수 없어요? 제3자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3자가 누구냐? 당사자 및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제3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K죠. 이 K는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K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제3자예요. 따라서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되려면요. 새로 와야 돼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병과 정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는 데 반해서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K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 박스를 깨알같이 외울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이냐 후냐 문제예요. 자, 박스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죠.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했다면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제3자인 거죠. 2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죠. 이 사람은 가장 매매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새로 오니까 제3자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매매 전에 처당권 설정했다. 그럼 이 사람 뭐가 아니야? 제3자가 아닌 거죠. 4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야. 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를 취득한 자. 나왔어요.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매매 전이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끝입니다. 외울 건 아닌 거죠.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176페이지 오시면 허위 표시의 철회가 나와요. 자, 철회라는 말이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용 범위.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없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항상 유효한 거죠. 그다음에 공법상 행위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든 통정 허위 표시든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통정 허위 표시가나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고, 을은 이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다음 설명 틀린 것은 1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돈 갚기 싫어서 갑이 소유권 이전에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면 이게 뭐죠? 가장 매매죠. 통정허위 표시죠. 갑은 아기의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병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선해야 되죠. 악이라면 보호받지 못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리고 2번이 뭐죠? 답인 거죠. 나머지 3번, 4번은 이중매매 명의신탁이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이유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3번.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3번과 4번이에요. 5번도 중요하지 않네요. 아무튼 1번과 2번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하면 통정허위 표시 끝나냐면 구별 개념을 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172페이지 구별 개념으로 옵니다. 은닉행위죠. 구별 개념으로 옵니다. 자, 은닉행위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을요, 을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갑과 을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갑과 을간의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근데 요 증여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한데 요 증여가 숨어 있는 행위라고 해서 은닉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을의 등기가 유효하니까 그런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실제로는 증여인데 매매한 것처럼 가장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걸렸어요. 세무공무원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 매매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거니까 증여세 내 이러겠죠. 다시 말하면 외부로 나와 있는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거고요. 실제 이루어진 증여는 유효한데 그 증여는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췄다면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판례도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행위죠. 민법에서 이 신탁행위라는 개념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키가 되는 말은 뭐예요? 넘는이에요. 자, 민법에서 말하는 신탁은 뭐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효과는 유효해요. 유효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고요. 실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실제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신탁행위로서 두 가지입니다. 양도담보는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근데 만약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담보니까.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인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고요. 양도담보는 유효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고 쌍방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게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의 표시다. 주고자 하는 것보다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신탁행위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서 골치를 썩고 있으니까 친구인 병이 가가지고 야, 내가 대신 돈을 받아줄게 해가지고 갑한테 가서 야, 그지 같은 놈 빨리 내 친구한테 돈 갚으라고 지랄을 했더니 갑이 병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인마, 네가 돈 빌려줬어? 왜 네가 지랄이야?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와서 야, 내가 너한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지랄을 했더니 이놈이 내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거든. 네가 만약에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떳떳하게 갑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지랄을 해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을이 병에게 진짜 채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니까 이것도 신탁행위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정리해볼까요? 자,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의 표시 무효입니다. 진짜 주는 거 은닉행위로서 유효한 거죠. 진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신탁행위고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 사행위가 나오죠. 사행위가 뭐예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통종어의 표시도 뭐로 이해됩니까? 사행위로 이해가 된다면 통종어의 표시 자체를 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177페이지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부터 들어갈 거고요. 제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